팀의 김소니아. 앞에 강력한 수비 김진영입니다. 스텝백 석점을 쏘는다. 쏘칩니다. 김소니아 슛을 바로 꽂았던 김소니아고요. 아 이거 신이스 슛하지 말라고. 자, 혼자 얼마 되지 않은 외곽 슛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좀 집중하는 것들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아 이번에요 신인 선수입니다. 아 패스가 전 김진영이 나와서 받았습니다. 이어받는 신이스의 석점 들어갑니다. 아, 좋습니다. 네. 직전 경기 삼성생명전에서도 굉장히 허를 찌르는 외곽 슛을 보여준 만큼 이 컨디션을 잘 유지했습니다. 아, 이소희 슛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걸 뺏어내는 안혜진. 이소희에게 이소희 이번에는 성공해 냅니다. 네. 자 지금도 스틸을 하는 이후에 좋은 득점 만들어냈고요. 또 한 번 가로채기. 뭐 당연히 실점이 적으니까요. 석점 이번에 불발. 김진영 다시 강계리에게. 강계리가 스크린 이용해서 쏩니다. 석점 불발. 안혜진. 안혜진이 가운데서 바운드 패스 잘 맞죠. 리버스 마무리 쉽습니다. 스미스 달려줬고 바로 올려봅니다. 야 좋아. 만들어내는 홍유 슛은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안혜진 플러터 안 들어갑니다. 목은 쏘지 않았습니다. 김진영 드라이빙 잘 들었어요. 끌어냈습니다만 득점 대신 네. 잘 해놓고 마무리가 아셨어요. 김소리아도 마무리를 못합니다. 넘버 찬스거든요. 네, 어 뚫렸어요. 이번엔 마무리 해내는 김진영. 강계리 넘프 이어받았고요. 이누나가 쏩니다. 자신있게 던졌는데 들어가지 않았고 정말 활동량이 많아요. 맞습니다. 특히나 저 외곽 슛은 롱리바운드 저 외곽으로 튀어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처리 과정에서 부지런함이 있어야 잡아내는 슛슛슛슛 그래서 부지런함을 받습니다. 샷클락 뚫렸어요. 감수할 수 있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박해진 두 명이 막혔어요. 샷클락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핸드볼 누나 어려웠어요. 이누나 돌파 레이업 좋은데? 직접 리바운드를 잡아내는 그리고 또 쏘는데요. 지금 외곽에서만 공이 돌고 있거든요. 그렇죠. 마디로 돌파 필요합니다. 스피 무브 이후에 슈팅 득점력이 상당히 좋아요. 아. 좋아하는 위치에서 마무리 치고 이럴 수가 슈팅이 또 됩니다. 자 인바운드 패스 놓쳤어요. 박해진 득점 했습니다. 샷클락 3.8초 던져야 된다. 진짜 샷클락 안 보냐? 이경은의 패스 명이 엄청난 시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빙 플라이에요. 걸리고 했습니다.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해줬고요. 이소희, 이소희 점퍼. 네. 아쉬운 표정 가득한 채 메시로 물러나는 김진영 선수였습니다. 드롭 점퍼 김진영 두발이에요. 리바운드 무슨 팀인데 이소희 두발. 이야 기가 막히고. 야야 시간 슛 아 제발 슛 좀 잘라 들어왔고 김진영 아 경기 자리를 잘 채워야만 지난해 이 쿼터 시작됐습니다. 잡자마자 오른쪽 커너 슬쩍 들어가지 않는 신지현 리바운드 안혜진 파워 있는 움직임 아 블락슈 이두나 이두나가 해결해야 돼. 이두나가 올려봅니다. 들어가요. 아 이두나 끈질겨요. 이소희 라운드 패스 아 여기서 쉽지 않았어요. 어머 뭐예요? 아이고 여기서 패스가 연결됐고 와 좋았어요. 네, 좋아요. 그렇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원거리 3점 빗나갔어요. 박해진이 무겁습니다. 신지영 구슬에게 좋았다. 그리고 구슬 마무리 신지영 아 걸렸어 석점이 걸렸어요. 보여줬거든요. 이게 이제 메이드가 되면 금상 첨화인데요. 네. 스텝백 김지영 이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김정은도 투입이 됐어요. 네, 힘을 쓰려고 안해주다 아웃넘버 살려 아웃넘버 아우 제발 아우 매끄럽지 않았어요. 아이고 아 뺏겼나요. 그리고 발칙이 나옵니다. 또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아요. 이소희만 가네요. 천점 뒤져 있는 신한은행 신지현 석점을 쏩니다. 짧아요. 신지현 3포인트 리드했으나 이 코트에 아직 득점이 없어요. 이번 슛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계리가 들어와서 아니 강계리가 홍유수한테 넣어놓고 득점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빈 캐서비 가장 잘 풀리지 않습니다. 달려들어오는 김소니아 오른쪽 박해진의 석점 들어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 수비가 좀 아쉬웠다고 했는데 오늘만큼 수비가 잘 되고 있어요. 이제 이공률이 좋았던 경기에서 승리를 했거든요. 네. 아 그러나 공격자 많지
오, 잘해줬다. 그리고 김소니아, 안혜지 오픈 망쳐졌다가 쐈는데요. 에어볼. 자, 1대 해 그러면. 샤클락 2초 김태현이 마무리를 해주나요? 안 들어가요. 저희도 마찬가지. 아, 맞아요. 네. 네. 드라이빙 여기서도 파울이 나옵니다만. 이런 것들이 조금 변화가. 이솜의 2쿼터 첫 득점은 자유투. 이렇게 꼭 득점이 나오면 그 다음에 다시 힘내 쪽으로. 안혜지가 넘어져 있었는데요. 석점이. 오, 좋았어. 지역방어를 네. 서고 있죠. 확실히 수비 에너지 레벨 신한행이 상당히 좋긴 해요. 앞선 경기보다는. 그렇지 않아요. 샤클락 모두 소진합니다. 또 한 번 신한행이 준비를 잘했습니다. 신한행 역전 기회 이도나 드라이빙 또 이도나가 오늘 동점 역전을 네. 만들어냈네. 자, 곧바로 동점으로 가죠. 마스킹 카운트. 장계리 신지현 제발 신지현의 설정 끝까지 하나 열어줍니다. 사키 설정 하하 꽃입니다. 신지현과 사키의 차이 오늘도 그 리듬감을 잘 맞춰야 득점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에 와 이도나 이도나가 이번에 그 선수를 제가 알아요. 네, 운동선수의 DNA를 물려받은 네. 이도나 선수입니다. 자, 수비 좋다. 수비 좋다. 근성과 자, 이건 끝까지 나가면 되죠. 잘 막았어요. 이번 아직까지는 모두가 좀 아쉬운 이렇게 서브입니다. 강결이 점퍼 불발입니다. 또 사키 라이언 수 있어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왼쪽에서 석점 강계리가 가정 자체는 아주 훌륭했던 신한이 때문에 마지막 피켓롤 신지현과 피켓롤 시도하죠. 신지현이 마무리를 해내지 못합니다. 풋백 이것마저 들어가지 않네요. 이렇게 2쿼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메이트가 리바운드를 뽑아냈습니다. 다시 왼쪽 김지영. 라인을 밟아놨습니다. 공격자 발치기. 드라이빙 이경훈 선수가 올려봅니다만 하지 말라고 제발. 게임이 안 나는 건 수비를 양팀이 모두 다 잘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턴오버가 또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네, 좀 해야지. 않은 모습은 있어요. 마무리가 또 안 되고요. 리바운드. 시니슬이 주는 척하면서 얻었습니다. 득점. 김소니아가 림을 보는데요. 여의치 않았고요. 박해진 밀어내야지. 어려운 득점 챙겼습니다. 소리 한번 질러봤죠. 김지영인데 패스가 연결이 빠르지. 왼쪽으로 박해진. 석점 45도가 또 들어가지 않아요. 비디오판도 감독 챌린지는 모두 다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득점이 안 돼요. 박해진 다시 와이드 오픈 안혜지의 석점 들어왔어요. 림을 가릅니다. 공간이 조금 더 넓어졌고요. BNK는 오히려 좀 역으로 그런 상황들을 좀 이용해야 합니다. 네. 나는 그리고 득점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6점 뒤져 있습니다. 이두나 멍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혜진 돌파를 선택. 올렸습니다만 강계리 슛을 찾다가 직접 쏩니다. 불발이에요. 리바운드 접근합니다. 이어받은 김진영 잘 통하는 점퍼 들어가지 않아요. 김소니아 리바운드 박해진이 올립니다. 들어가지 않아요. 오늘 어렵습니다. 신이슬 미들레인지 점퍼 불발이에요. 박해진 접근 페이드어웨이 짧아요. 다시 이도나 돌파 밀어붙입니다. 이도나 와 좋다. 과선은 좀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소희 미드레인지 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도 오늘 임재 신한이 이도나가 와 깊숙하게 잡고 이도나 이야 이도나 왔어요. 김진영 프라이빗 김진영 누군가 해결해 야 샤클락 보라고 보지 못했네. 핸드오프 받아내는 신이슬이고요. 신이슬 프라이빗 신이슬 지점을 합니다. 신이슬의 득점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최선 와 좋았고요. 이도나가 안쪽으로 투입. 자 해야지. 코스터 안혜지를 앞에 두고 잡는데 불발입니다. 동점 역전 허용하지 않고요. 와 슬퍼 버티면서 또 점수차를 벌렸고요. 드라이빙 이도나 그러나 수비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3쿼터도 이제 40초 정도 와 연속 3점포 아 이거 안 좋아. 맞받아 칩니다. 뽑았어 이거. 김진영. 신지현 선수는 지금 공격 제한 시간 2초, 1초 빼줬고 쏴는데요. 블락에 걸립니다. 그리고 공격입니다. 신이슬이 직접 쏩니다. 오. 3쿼터
어, 저 패스 및 성공으로 신이 갑니다. 멋져요. 미스 없어요. 어머니야 돌파 빼줍니다. 아내지 석점. 아내지 안 들어갑니다. 자, 리바운드. 오! 아. 리바운드 잘 잡고. 현상이었거든요. 지금도 김지영이도 지금 알았어요. 김지영, 김소니아 마무리합니다. 김지영에게. 아, 홍유순 쪽을 살려줘봐 그러면. 김지영에게 다시 줬고요. 샤클락이 이제 얼마 없습니다. 아. 신지영. 아이고 아이고. 줬고요. 올립니다. 신지영 분발입니다. 리바운드 경합. 이소희 스텝백 석점. 에어볼이 담고 나와야 되겠습니다. 어, 신이스. 신이스 오픈 석점인데요. 아, 그러다 공격. 김소니아. 김소니아 페이크 이후에 올립니다. 김소니아 여기서 뭔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리고 후반. 아, 이두나 수비 좋고. 아, 수비 성공. 선언을 신이스님 통했고 공격 진영 넘어. 아, 위험했어요. 아. 이 패스가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공격 진행. 김소니아 돌파하면서 와. 올립니다. 아. 들어갔다 나옵니다. 빼줍니다. 오른쪽 커버 캐치샷. 많이 빗나가요. 아이고. 시리즈. 3초 밥상을 그냥 차려줘도 쏴야 됩니다. 벗어... 아, 예, 이두나. 이두나가 앉아서 쏘았는데 다리 왔잖아. 지금 3분 남았어. 끝까지 잘 물고 왔잖아. 그러면 기회가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잡아야지. 어, 집중해 끝까지. 아, 안 됐고 이두나가 그러면 하기로 했는데. 아, 이마 이마저도 안 됐고요. 자, 홍순. 아, 불라. 자, 다 됐어요. 됐는데 넣어줘. 그래 너가 해. 아우, 안되네 안돼. 아, 누나가 오늘 해줘야 돼. 아, 오늘. 자, 이러면 어. 아, 박해진도 망설이고 또 망진. 두 경기 연속 더블더블을 기록. 아, 이 타이밍에 왜 신지현을 넣는 거야? 신지현까지. 자, 외곽 주저하지 말아야 하고요. 신지현. 아이고. 신지현 드라이빈. 아니, 거기서 참을 어떻게 실수를 올라가던가. 두나야, 너가. 아니, 이거를 진짜. 아니, 김지영 제정신이냐 너 진짜? 공격이 필요해요. 신일승 석점. 많이 빗나가요. 많이 빗나갑니다. 이러면요 KTSM이 상당히 유리해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끊었어야 하는데 그 타이밍도 조금은 늦긴 했어요. 시대 최근에 많이 왔고 10% 박해진 선수 기록 좀 찾아봐야겠지만 일단 넘겨. 내 수비하지 마. 근데 못했지. 아니, 이거를 못한 경기였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네. 오늘 BNK 썸은 이 연승의 기록을 세우면서 또 분위기를 한번 끌어올렸고요. 어, 신한은행은 좀 이 고비를 넘기지 못했던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